자,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시간에 걸쳐서 노아 부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 봉독을 통해서 읽었지만 뭐 아버지의 하체 얘기가 나오고 아주 불편한 좀 표현들이 오늘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19금 설교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아랫도리를 벗은 채 두루누웠던 것 같아요. 그걸 함이라는 아들이 봅니다. 그리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것 때문에 그는 저주의 아이콘이 돼요. 오고 오는 자자손손 저주를 받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우선 이 내용만 간단히 보면 좀 몇 가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 생깁니다. 객관적으로 함과 노아만 놓고 볼 때 실수는 누가 큰 듯 보입니까? 그렇죠. 함은 그냥 본 것뿐이에요. 그건 나가서 그냥 얘기한 것 외에는 딱히 무슨 그만큼 저주를 받을 만한 내용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잘못을 따지자면 노아 쪽에 더 실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 기자가 노아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팩트만 기록을 해놓고 일절 거기에 해석이나 평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함의 짧은 기록된 실수처럼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그 아버지 노아가 술이 깨어서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놔요.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렇다면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그런 관점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18절을 좀 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베심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앞을 잠깐 보십시다. 지금 세상은 어떤 상태냐 하면 아시는 대로 홍수를 통해서 온 땅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수장이 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다 물 아래 잠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이 겨우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인류래야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창세기 모두와 똑같이 그 명령을 갱신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라는 생명 축복의 명령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선교적 사명과도 맞물리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 얘기를 19절에 이렇게 했어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심판 이후에 인류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퍼뜨리고 보존케 하자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명령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이 기록 이후에 오늘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노아는 아마도 포도 농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던 모양이죠. 취해서 그가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채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둘째 아들인 함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과연 뭘까?
요 내용만 볼 때는 함에게 내려진 그 저주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해요. 오히려 우리 상식대로라면 아버지에게 사실은 과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의 이 태도가, 이 행동이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 건지 독자 입장에선 참 난감해요. 선뜻 수용이 될 정도로 알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기용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해석을 추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기용법 뭐냐면 다른 두 형제의 행동을 조사해봄으로써 거기서 드러나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함의 실수를 우리가 재발견해보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성경기자가 어떻게 남겼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3절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이제 함의 이야기를 듣고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함의 실수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두 형제의 태도를 유심히 기록만 볼 때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보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안 보려고 했는가 하면 옷을 뒤로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 그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고 할 정도로 보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 그랬어요. 함의 행동을 볼까요?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함의 저주의 아이콘이 되었던 행동적 의식적 실수가 뭐냐면 함은 어떻게 했고? 보았고. 아버지 하체를 보았고 두 형제는 어떻게든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보지 않았어요. 보았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죄의 타락이 뭘로부터 온 겁니까? 봄으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본문은 우리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죠. 자,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어디로부터 들어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경계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그 여파가 아담에게로까지 끼치게 해서 아담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인류는 죄에 떨어지게 되고 실낙원이 되죠. 에덴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먼 길고 긴 여정은 이 에덴의 회복을 향한 여정이에요. 그 회복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 혼인은 망가진 결혼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온전한 연합으로 이 무너진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인류에게 경계선을 설정하셨습니다. 여긴 넘어가지 마라. 이게 금단의 열매예요. 근데 그 무너진 죄가 뭘로부터 들어온 거죠? 보고. 봄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시점에 함이 뭘 봤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이 도대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노아가 벌거벗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히브리 말에 벌거벗었다는 말은 원래 인류는 벌거벗은 상태가 부끄러웠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게 내추럴한 상태였어요. 부부끼리 상대 개념입니다. 보니까 나더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보니까 나예요. 그래서 첫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류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게 노아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 언어 개념 속에는 벌거벗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통용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레위기 18장을 띄워주세요.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여러분, 근친상간을 얘기합니다.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과 인류를 번창시키는 오리지널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자, 이게 놀랍게도 어머니의 하체와 누구의 하체를 동격으로 놓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동격으로 놔요.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누구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강조하냐면,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러니까 함이 부부관계가 끝난 이후에 잠들어 있던 누구의 하체를 본 걸까요? 어머니의 하체를 본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누구의 하체를 보았다고 돼 있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말했다 그랬는데, 이 말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폭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마치 그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그 금단의 열매에 설정한 경계선을 넘어가서 타락하듯이,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함의 마음 속에는 그런 공모와 음모와 더러운 본성과 마음이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형제는 이걸 거절하죠. 두 형제는 이걸 거절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8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보세요.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여호와께서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앞을 보실까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방법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단에 제물로 죽으실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 인류는 어려서부터, 원래부터 아담 안에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함이에요. 그 함은
또 다른 누굴까요? 다른 인류일까요? 거기에 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이 자기 그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에 대해서 정직하게 경험상 서보지 않으면 우린 십자가를 아직 못 만난 겁니다. 십자가의 진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은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두 형제에게 사실은 공모를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행동과 마음의 동기를 주님은 늘 같이 보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미 함은 그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충만케 하려던 그 계획에, 여러분, 부부관계는 성스러운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어나 만한 거죠.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마치 하와가 그 경계선을 넘어가듯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야벳과 셈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형제의 행동 속에 우리는 제귀용법적 해석을 통해서 이 함의 실수가 아니라 얼마나 의도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꼭지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 작은 아들이라는 단어 옆에 1 숫자가 붙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둘째라고 되어 있죠. 함을 얘기합니다. 함은 둘째예요. 그 행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25절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이 본문 선뜻 이해가 됩니까? 아니, 실수는 누가 했어요? 실수가 아니죠. 죄를 누가 지었어요? 함이 지었어요. 근데 왜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여기 지금 누가 저주를 받도록 돼 있어요? 가나안. 죄는 유전이 되는 겁니까? 맞아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이상한 책들 요즘 돌아다니죠? 이런 내용들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가득한 책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무비판적으로.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왜 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라든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는 소위 모세오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렇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누구를 위해서 어느 시대에 쓰여진 겁니까?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히브리 공동체에게 교훈을 위해서 규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은 겁니다. 왜요? 이미 가나안이라는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텅 빈 상태에 히브리 민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오랜 악한 문화가 가나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게다가 그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뭡니까? 우상 숭배를 빌미로 한 성적인 타락인데 근친상간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무 죄의식 없이 가나안 문화라는 명목으로 종교라는 이름을 덧씌워서
가나안 땅에 가득히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히브리 백성들은 거길 들어가야 돼요. 텅 빈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염려했죠? 그들이 그것을 답습하고 따라할까봐 그것을 걱정했어요. 답습하고 따라하는 것이 유전입니까? 아니면 가치관의 전달입니까? 그건 유전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달이에요. 함의 이런 인식 세계가, 일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 말은 죄가 삶이 유전되어서가 아니라 뭐 되는 겁니까? 답습되는 겁니다. 그런 가나안의 토양과 문화적 배경 때문에 모세는 이 글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이 선언을 왜 빌렸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주로 족장입니다. 족장 또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족장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예를 통해서 발견이 되죠. 이삭도 죽기 얼마 전쯤에, 꼭 죽기 임박한 직전이 아니래도 적당한 시점에 에서와 야곱에게 각각 예언적인 축복을 하죠.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베풀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렇듯 히브리인들은 족장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선언도 사실은 그런 족장 선언의 카테고리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이 그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저주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함, 셈, 야벳, 이 세 아들의 길고 멀었던 함께했던 세월과 그 삶을 아버지보다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세 아들에 대해서 그간에 누적되었던 삶의 내용들을 놓고 예언적인 성격의 족장 선언을 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속담에, 이건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데 그쪽 지역의 속담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지푸라기 무게 하나라도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지푸라기 무게 하나라도 낙타의 등뼈에 그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낙타가 아주 척박한 기후 속에서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장렬한 태양 밑에 사막길을 갑니다. 등에는 더 이상 질 수 없을 정도의 거의 비등점에 이르는 무게를 등에 싣고 갑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우리 이제 그 일본적 관용어를 빌려서 쓰자면 이빠이 실은 거예요. 더 이상 실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만약에 누가 지푸라기 무게 하나만 얹어도 낙타의 등뼈는 부러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푸라기 무게가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린 건 아니죠. 그것이 하나의 촉발이 되고 동기가 되었을 뿐이지 이미 낙타의 등에는 그것을 부러뜨릴 만한 무게가 이미 얹어져 있었어요. 그게 함이 받은 저주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이 사건의 무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의 일생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늘 반역하는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 사건이 결국은 절정을 친 겁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니잖아요. 3, 40년 오랜 시간에 축적되었다가 터진 거예요. 참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나마도 참다행이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드러나고 실체가 밝혀진 게.
마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가나안의 저주는 함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가 아니고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시대적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즉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경계로 주시기 위해서 이 노아의 선언문을, 족장 선언문을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은 사실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라면 거긴 전쟁이 없어야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뭐 했어요? 전쟁했어요. 근데 그 전쟁의 선봉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이 세속의 문화를 비교합니다. 함은 누굽니까? 그 가나안 문화의 뿌리가 된 죄인의 인식세계와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문화라는 세상 속으로 매일 지금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왜 부르신 거예요?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견은 뭡니까? 예배하는 자가 없는 그 땅에, 예배가 없는 그 어둠의 세계에 예배자를 일으키고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선견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는 그 땅끝에, 어둠의 땅에 예배하는 자가 없는 그곳에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선교라는 방식을 교회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꼭지로 들어가서 26절을 보셔야 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셋째 아들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야벳입니다. 야벳은 야벳의 장막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벳은 복으로 누구의 장막에 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셈의 장막에 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자기네 장막에 거하지 않고 셈의 장막에 거합니까? 야벳은 집이 없었나요? 이건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한 장을 넘기면 11장 10절부터 보세요.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가다가 26절 다 같이 시작.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예,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아브람은 100세가 되던 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아요. 그리스도는 누굴 통해 오시도록 예언되었습니까? 이삭을 통해 오도록 예언되었어요. 그러니까 셈의 장막은 그리스도의 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류는 셈의 장막 아래 진정한 안정과 평화와 행복과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노아의 선언 속에 종말을, 역사의 끝을 미리 보이시고 감추어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이었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기술된 문법적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께 정복당함으로써,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함으로써 그 땅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당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가나안처럼 살았던 함의 인식세계와 가나안의 문화에 취해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그분께 정복됨으로써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정복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이 누구로 다 귀결되고 누구로 완성될 것인가? 종말은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종말은 완성된다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명제를 붙들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함은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창조의 질서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불신앙적 행동을 통해서 저주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건만이 함의 저주를 재촉했던 게 아닙니다. 족장 선언은 딱 어떤 한 사건만 놓고 선언하는 선언문이 아니에요. 그의 일생 모든 삶의 궤적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교제를 통해서 그의 미래를 선포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함은 저주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 함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그 함 속에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괴계를 밟음으로써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는 샘의 장막에 거하는 은총을 야베처럼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선교라는 사명을 통해서 땅끝까지, 땅끝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없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이제 두 주간의 특세가 남았습니다. 마쳐지면 우리는 통영, 레바논을 시작으로 국내 국외 선교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번 겨울도 찬바람을 가르고 우리가 마땅하게 가야 할 그 땅을 향해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목이 다 메네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삼일인의 모든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설레는 명제가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일터에서 어둠을 밝혀내고 거기가 땅끝이 되어서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